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두 번 더 합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지금부터 동부지역의 10년 할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신년 새해를 우리 동부지역의 교회와 사역에 열어주시고 이렇게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해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부흥에 바람이 불게 하시고 파도가 일게 하셔서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말씀과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마다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주의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뭐라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시작.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동부지역의 22개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바랍니다. 뉴욕 웨체스터 선교교회, 호산나 교회, 맨하탄 선교교회, 크리스찬 연합 선교교회, 뉴욕 어린 양교회, 뉴욕 선교교회, 소자 선교교회, 뉴욕 새선교교회, 뉴욕 참빛교회, 뉴욕 할렐루야교회, 웨트교회, 은혜 가득한 교회, 모자이크교회, 온누리 선교교회, 그 뉴욕 하늘샘교회, 그리고 뉴욕 복음선교교회, 겟세마네교회, 기쁜우리교회, 그리고 빌립보 선교교회, 지고천 선교교회, 협력교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나눔 장로교회, 그리고 뉴욕 반석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가운데 기쁨으로 또 2010년을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귀신을 알며 소망 회장님이 소속 교회를 하나도 안 틀리고 끝까지 외우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아니 외우는 것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서 이민교회에서 제일 목회하기 힘든 데가 뉴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오시니까 기다리느라고 못 자고 있고 주인 계속 안 와. 계속 안 오는데 자정이 돼도 안 오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내려오는 눈꺼풀을 올리고 깨어있느라고 애를 쓰시고 하는 그런 동부지역 목사님들이 떠올랐어요. 동부지역 교회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종의 띠를 띠고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그런 놀라운 일이 동부지역에서 일어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불러 하나님 이 시간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아버지 사랑의 믿음의 종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고 이로써 길을 원합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고 강대의 외침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2020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불러 성령에 불러 하나님의 심판이 불멍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경이 바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바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대신 주님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 임하시옵소서.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불멍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정을 몸돌리는 하나님의 시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 역사를 많이 사랑해 기도하 하길로 달리고 달려 지어다 너들의 예수의 이름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교사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질 지어다. 아멘, 아멘.